자, 주먹.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공부할 장성훈이라고 해. 성훈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도록 해요. 네! 가만히 있자. 어디 빈자리가. 아, 그래. 자도 옆자리가 비어있었지? 어?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고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자두랑 같이 보도록 해라. 기집애 같이 생겨가지고 자두 옆에 앉다니. 치. 어? 저 녀석은 체육복도 안 갈아입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전학 왔잖아. 체육복도 준비 못했나 보지 뭐.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팀대로 발야구를 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저희 수비수 한 명 비어서 그러는데요. 저 녀석 그냥 뛰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성훈이? 성훈이는 원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뛰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수비를 한 명 빼고 가는 걸로 하자. 뭐야?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비리비리하게 생겼다 했어. 성훈이 쟤 무슨 병 같은 거 있나 봐. 안 됐다. 뛰는 것도 못하면 쟤는 무슨 낙으로 사냐. 어제 비가 와서 운동장이 질척하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간다! 야! 얘도 진흙이 잔뜩 들어갔네. 오늘 당장 짝꿍 바꿔달라고 선생님은. 오늘은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교실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달팽이가 많네. 자, 체육 시간에 혼자서 심심할 텐데 얘랑 놀아. 안 되겠다. 너 이거 가져. 필통이 다쳐야 말이지. 다치는데? 진짜 말들 못 알아듣네. 난 집에 많이 있으니까 너 이거 가지라고. 진짜? 우와, 이런 디자인은 문방구에서도 본 적 없는데 비싼 거 아니야? 아무튼 고맙다. 마음껏 먹도록 해. 장성훈! 성훈이 너 말이야. 자두네 집 처음 가보는 거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왜? 너는 많이 가봤어? 완전 많이 가봤지. 오늘처럼 조별 숙제하면 맨날 자두랑 같은 조에 걸렸걸랑. 그래? 너 오늘도 우리 집 냉장고 뒤집으면 죽는다. 응, 알겠어? 도련님? 어서 타시죠. 요즘 도련님 너무 걸어다니신다고 사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냥 걸어간다니까요. 아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친구하고 같이 타고 갈게요.
아저씨, 저기 있잖아요. 돌돌이한테. 예. 어? 아저씨, 저는요! 저도 숙제하러 자둔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요! 네! 받으시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팩입니다. 오늘은 숙제 혼자서 해도 되죠? 아저씨, 얘도 우리 집 같이 갈 건데요. 돌돌아, 어서 타. 자두야, 오늘은 나 숙제 혼자 해도 괜찮아. 내일 보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성훈이라고 얼마 전에 전화온 애야. 오늘 같이 숙제하기로 했어.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겼네. 이것들은 뭘 또 잘못 먹었나? 나 친구랑 숙제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 아유, 언니, 우리도 언니랑 같이 숙제하면 안 돼? 오, 완전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응? 야, 채미미, 그렇게 선에서 다 삐져나오기 치자면 어떡해? 말로 해, 말로. 애들이 때릴 때가 어딨다 그래. 장성훈,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때릴 땐 아주 많거든. 그래파스 말고 색연필로 칠하면 더 잘 될 거야. 이건 분홍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는데? 그래, 그럼 미미랑 애기, 너희들 우리 집에 안 갈래?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하자. 내가 색연필 빌려줄게. 정말요? 가긴 어딜 가. 아직 숙제 다 안 했잖아. 우리 집에 만난 거 많은데. 뭐 하고 있어? 안 나올 거야? 자, 그럼 들어갈까? 어서 들어와라. 네가 성훈이가 말한 자두구나? 세상에, 동생들도 정말 귀엽네. 안녕하세요. 엄마, 그럼 제 방으로 간식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올라가자. 내 방은 2층이야. 언니, 여기 복도가 학교보다 더 긴 것 같아. 누나, 저것 좀 봐! 와, 공장이다, 공장! 우와, 진짜 예쁘다! 누나, 여기 달팽이가! 저기, 그만 구경하고 숙제나 하자! 잠깐만, 그게 뭔데 그래? 아,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찐 걸 어디서 잡았어? 강아지 키우는 건 봤어도 달팽이 키우는 건 처음 본다. 근데 이 큰 궁전에 얘 혼자 살아? 아, 여기는 푸르니 전용 궁전으로 이름도 있어요? 우리 학교 가자! 뭐? 오늘 아침에 학교 풀밭 보니까 달팽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푸르니 친구 하나 만들어주자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불쌍하잖아. 아, 그럴까? 그러고 보니 푸르니 산책도 시켜야 하고. 그럼 우린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미랑 애기는 우리 올 때까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있어. 정말요? 배탈하게 넘쳐! 자, 여기 얌전히 있어. 줄기 사이사이 잘 봐봐. 항상 줄기 사이에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 알았어. 아,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얼마나 찾아봤다고. 아, 푸르나! 최자두, 장성훈. 뭐 하냐, 둘이서? 뭐야, 달팽이랑 놀고 있었냐? 유치하게. 우린 상관 말고 하던 공놀이나 계속 하시지. 뛰지도 못하는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허구한 날 여자애들하고만 어울려서 놀지. 넌 놀고 싶어도 안 놀아줘서 못 놀잖아. 넌 공놀이랑 장난밖에 모르니까. 뭐야? 이 자식이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윤서! 너 공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공만 가지고 갈 것이지 왜 시비야? 최자도! 넌 얘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얘 편 만드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누구 편을 들어?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혼자 다 아는 놈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응? 어? 질투하냐? 뭐라고? 미안.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였지. 장성훈, 너 지금 말 다 했어? 딴 거, 이! 부르나! 집어치우라고! 왜, 네 달팽이를 던지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냐? 뭐야?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두야... 더 이상은 용납 못해! 자두야! 지금부턴 나한테 맡겨! 간다! 서랍이 왜 열려 있지? 엄마 나 좀 봐. 응? 엄마 혹시 내 일기장 몰래 훔쳐봤어? 너 요새 일기도 쓰니? 아이고 세상에 숙제도 아닌데 네가 웬일이래? 설마 본 건 아니겠지? 엄마 설거지 하는데 자꾸 귀찮게 굴래? 설거지 네가 할 거야? 아니야 아니라면 됐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5월 17일 날씨 맑음. 오늘은 재수업계. 끝나고 교문까지 나왔다가 공책을 놓고 나와서 교실로 도로 들어갔다. 아 귀찮게. 건드리면 안 돼. 손으로 만지면 감염돼서 더 안 좋아.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내가 잘 다쳐서 약을 갖고 다닐 뿐이니까. 자, 여기 밴드. 오메! 여기 집에 가. 옆반 부반장 최성민. 키 크고 잘생긴 건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완전 연예인. 그리고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의사 집안? 정말이지 멋진 녀석인 것 같다. 내일은 반드시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아유 얘 오늘 뭐 입고 나갔지? 늦어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아유 이놈의 기집애. 아유 먹탄다. 아 뜨거. 저기 자두야. 엄마가 오늘 머리 한쪽으로 예쁘게 따줄까? 아유 바빠 죽겠는데 머리는 무슨. 그래? 아 저기 잠깐만! 운동화 말고 분홍색 미미 구두 신고 가. 성민이한테 잘 보이려면 말이야.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성민이! 아 뭐가?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책상 서랍 열려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집에 두고 다닌 내가 바보지. 어머 얘 좀 봐. 난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따 학교 끝나고 와서 다시 얘기해. 이건 부모 자식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도 챙겨갈 건 챙겨가는구만. 자두야
우리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럴까? 시원하다. 이게 왜 열려있지? 왜 그래, 자두야? 없어! 일기장이 없어!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5월 18일 날씨 구름! 하루 종일 성민이가 혼자 있는 틈을 노리다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도가에서 드디어 너는 어제 앞정? 저기, 어젠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상처도 안 덧나고 아프지도 않았고. 저기 성민아, 손 깨끗이 씻었어? 또 손수건 안 챙겨왔지? 고마워. 이름이 최자두 맞나? 방금 뭐라 그랬어? 잘 못 들었는데. 아니, 그냥 어제 연극 고마웠다고. 그나저나 넌 민지가 찾던데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얼쩡거려? 얼쩡거리긴 누가! 아침에 세수를 못해서. 우린 이만 들어가자. 이놈의 기집애는 또 누구야? 애들 얘기 들어보니 성민이랑 장민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되게 친하고 두 집안끼리 커서 결혼시키고 그런다고. 하필 또 예쁘고. 근데 알고 보면 공주병 걸린 애인데 성민이도 좋아하는 걸까? 이런 멍충이 같으니 아직 포기하지 마! 아이고 이런...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나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냐고! 프라이버시? 간수 못한 네 잘못이지. 뭐라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좋아,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아! 아이고, 얼마든지요. 덤벼, 덤벼, 덤벼! 최자두, 확실히 갔군.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좋았어. 이럴 수가. 아무리 찾아도 없군. 어디다 숨겼지, 최자두? 응? 설마...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이건 내 가계부? 최자두, 날 가지고 놀았겠다. 어? 거기냐, 이번에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됐지? 5월 19일 날씨 흐림. 민지가 피아노 학원 가는 바람에 혼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 성민이다! 날씬한 몸에서 저런 파워가. 어? 너 언제부터 야. 있었냐?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난 이런 거 잘 못해. 한 번 더 남았는데 너도 해봐. 되게 재밌어. 아니 난 정말 몸이 제멋대로 이런 거. 아이고 머리나. 잘 못한단 말이지. 재밌다 너. 봄이 아주 좋은데? 이건 그러니까. 최성미!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내 생일 파티하는 거 몰랐어?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얜 뭐야? 요새 왜 자꾸 얼쩡거려? 자두 너 성민이랑 친한 척 좀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 친한 척이라니.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 뿐이야. 그럼 가던 길이나 계속 가. 네, 빨리 가자. 생일 케이크 촛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선물 줬잖아. 파티까지 내가 꼭 가야 되냐? 뭐라고? 오늘은 혼자 촛불 꺼. 난 혼자 있고 싶어. 쟤 때문이야? 뭐라고? 쟤 때문이냐고! 너 요새 계속 이상했단 말이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말해! 알았어, 말해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이거! 왜 여기서 끝나! 오해라는 거야 뭐야! 아우 궁금해!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느껴진다. 너의 최후의 도전장. 어? 정말 대단하군. 그러나 언제든 빈틈은 있는 법이지. 그냥 다 맞으면 된다. 제자도 나의 승리다. 미안하지만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럼 이제 부반장이 누굴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 알았어, 말해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바로 엄마밖에 없지! 미안한 건 나라고. 간만에 푹 잤네. 야, 꿀꿀아! 너 학교 안 갈 거야? 언니!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넌 왜 미미가 꿀꿀이란 말 싫다는데 자꾸 꿀꿀꿀꿀해서 미미를 화나게 하니? 엄마가 더 많이 하고 있네요! 넌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글쎄,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잖아! 엄마, 나 새 옷 좀 사줘요! 바랄 걸 바래라. 우리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대기할까? 꿀꿀아. 어떡해, 언니 때문에 지금 가겠어. 야, 재미미! 준이구나. 나 불렀어? 어떡해, 역시 들었나 봐.
자두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숙제할래? 민지야, 난 지금 오늘은 또 어떤 걸 하면서 놀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복잡하거든. 미안하지만 숙제가 끼어들 시간은 없다고. 오늘도? 우린 언제쯤 같이 마주 앉아 숙제를 해볼 수 있을까? 어라? 어? 저게 누구야? 어? 미미네?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지? 정말? 뭐지? 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화기애애겠지. 둘 다 정말 귀엽다. 야! 꿀꿀아! 어? 꿀꿀이? 너 부르는 거냐? 무슨 소리야? 얼른 가자. 우리 꿀꿀이 지금 끝났냐? 누구신데? 이러세요! 어쭈, 많이 늘었는데? 그만하자 좀. 어? 너 우리 꿀꿀이랑 같은 반 친구니? 난 꿀꿀이 언니야.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미 별명이 꿀꿀인가요? 우리 꿀꿀이가 좀 새침하지? 자두야. 아, 말도 마. 집에서도 얼마나 새침을 떠는지. 이제 그만해. 울라 울라. 미미야, 잘못했다니까. 그만 울어. 아유, 무슨 일인데 그래. 울지만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 아이, 별거 아니야. 자매지간에 흔히 있는 일이니까 엄마는 나설 필요 없어. 별거 아니게! 글쎄, 어? 언니가 오랜만에 앞에서 나보고 막 꿀꿀이라고 그러면서 어떡해 이제? 저 피해서 학교 어떻게 가? 이게 사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난 반가워서. 미미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몰라, 나 이제 언제하고 말해. 여이구, 이 웬수. 엄마가 아침에도 얘기했어 안 했어? 생각을 해봐. 바보한테 바보라고 놀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미미야? 엄마도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냥 다 꿀밤한테 때리는 걸로 깔끔하게 끝냈어야죠. 요게? 네가 울렸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달래나? 언니 앞에, 준 앞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언니 미워. 어떡하지? 그래! 간다! 에잇! 우와! 역시 준이야! 오늘 최고야! 싸우지 마. 그냥 다 마시면 되니까. 봤나? 봤을까? 설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 못 봤을 거야. 뭐 하세요? 아, 어제 봤던 미미의 언니시군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쉽게 잊혀지는 얼굴은 아니지. 그런데 왜 저를? 혹시 누님도 제 팬클럽에 들어오고 싶으신 건가요? 저기 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실은 어제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준 앞에서 우리 미미한테 모욕을 주었잖아? 모욕이겠죠. 그렇지, 모욕이지. 모욕은 목욕탕에서 하는 거고. 나도 알아, 얘도 참. 암튼 어제 그 일은 잊어주게나. 부탁하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준선을 잡으시는 거죠?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착각?
전 미미 따윈 신경도 안 씁니다. 미미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미미 따윈? 미미는 글쎄요. 좀 귀엽기는 하지만 제 스타일도 아니고 가는 방향이 같아서 몇 번 같이 간 것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미는 그저 절 따르는 수많은 팬 중에 하나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미미 따윈 수많은 팬 중 하나? 웃기시네. 앞으로 우리 미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 자두야! 아? 어쩜 되게 끈질기네. 그나저나 또 사고 쳤네. 이게 아닌데 미미한테 뭐라고 그러지? 저기 미미야, 언니가 알아봤는데 그 쭌인가 뭔가 하는 그 녀석 엄청 건방진데다 바람둥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녀석하고 어울리지 말고. 언니, 내 사랑에 대해서 목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역시 넌 내 동생이야. 어? 누구세요? 아, 저는 미미 친구인데요. 응?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저 녀석이 왜? 축구공이다, 축구공. 미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어, 그래, 좀만 기다려라. 미미야! 웬일이야? 근데 너 얼굴이... 너네 언니 보통이 아니더라. 팬클럽 아이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걸 겨우 말렸다고. 미안해. 응? 야, 무슨 얘기라는 거지? 나한테 맞은 거 미미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누나 뭐해? 미안해 할 거 없어. 고마워. 대신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탁? 뭐라고? 들어가 볼게. 잠깐만 미미야! 도망가자! 누구 왔었니? 축구공! 축구공이 왔었어! 언니가 준한테 찾아갔었다면서? 아니, 그게 난 어제 일 때문에 준이랑 얘기를 잘해서 너랑 친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얼굴을 축구공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그러니까 미안하다 미미야. 언니가 할 말이 없다. 축구공 일은 내가 너무 경솔했어. 준이 나랑 사귀지? 아, 그래? 응, 언니 얼굴에도 축구공 자국을 만들어주면 나랑 사귀겠대. 자 미미야, 언니가 널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니? 축구공으로 부족하면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다 해보자! 자, 어서! 됐어. 어? 나 준한테 사귈 생각 없다고 그랬어. 어? 왜? 그거야. 부탁? 그래, 간단한 거야. 너네 언니도 나랑 똑같이 축구공 얼굴로 만들어만 주면. 어?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 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 넌 아니라도 알겠냐? 들어가 볼게. 잠깐만 미미야.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내게도 자만심이라는 게 있다고. 미미야, 자존심이겠지. 아무튼 잘했어 미미야. 베리 굿굿굿. 축구공 축구공 버려진 축구공. 그날 윤석이가 자두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사반으로 데려간 거 너희도 봤지? 너무 로맨틱했지?
있지. 내 말이. 잔뜩 화가 난 윤석이가 문짝이 부서져 나갈 듯 여러 채 치고는. 야, 이세종 나와 하니까. 내가 이세종인데. 알고 보니 이세종도 자타가 공인하는 꽃미나. 하지만 자두를 마음에 품은 윤석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자두는 내 거야. 내 여자란 말이다. 곱게 물러나. 자두는 내 여자야. 누가 할 소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우리 비련의 여주인공? 아휴, 민주야, 내 친구 민주야. 난 어떻게든 그 일을 좀 잊어볼까 해서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잠까지 자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베프인 네가 왜 이러니? 하지만 정말 낭만적인 얘기잖아. 낭만? 네가 꾸미는 얘기니까 낭만적이지. 넌 현장에서 다 봐놓고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난 창피해 죽겠구만. 내가 놔주려고 이러는 것 같아. 다 자두 널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날 위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와, 그게 정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려고? 민지야, 나 전화 가야겠다. 잘 살아. 이것도! 전국 어느 학교를 가든 네 소문이 너보다 빨리 도착해 있을걸? 그래서 내가 그날의 그 명랑 코믹 산티 만화 같은 이야기를 초절정 청순 순정 로맨스 이야기로 바꾸는 중이라고. 다시 말해서 너무 늦기 전에 내 이야기로 네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거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어나라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민지야. 자두야. 그럼 난 뭘 하면 될까? 뭐든지 말만 해. 자두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지내면 돼. 민지 넌 역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아, 맛있겠다, 한 입만. 야, 저거 뭐냐? 내뿜으며 자신의 쪽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윤석 씨, 천천히 좀. 잡아라! 거기서지 못해! 아니, 이건 이제 도가래는 지다. 윤석 씨. 민지. 윤석 씨. 어머나. 왜? 무슨 일이야? 뭐야? 거기 왜 내가 나왔지?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디 좀 잠깐 들려야 해서. 그럼 같이 갈까? 에이,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작가님은 저를 위해 얼른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그래 자두야, 나만 믿어. 안녕. 안녕. 오랜만에 혼자 가니까 좀 쓸쓸하네. 그래, 자두를 위해 집중하자, 집중. 그러니까 아까 벼랑 끝에 몰린 자두와 윤석은? 민지, 기다려! 어? 어? 왜 자꾸 내가 나오는 거야? 위험해! 괜찮냐? 윤석아! 응?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조심해야지. 다친 데는 없고? 윤석이가 나를 구해줬어. 후. 어떡하지? 나 왜 이래? 떡볶이에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도 되냐? 그럼... 아싸! 신난다! 오늘 완전 대박 터졌구만! 야! 넌 왜 안 먹어? 어? 그래, 먹어야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사줘라, 응? 나처럼 없는 그 자식한테 엄마야, 진짜!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 넌 왜 맨날 분식집만 오면 돈이 없대냐?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돈 있는 친구님들이 좀 사주세요. 네. 엄마, 너도 돈 내. 야, 너네들도 왔냐? 어, 윤석이랑 민지잖아. 민지? 어, 근데 너희 둘이서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민지가 나한테 한 통 낸다고 해서 따라왔지. 뭐? 민지가 왜 너한테... 그야 뭐, 내가 좋은가 보니. 윤석아, 그게 아니잖아. 자두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민지가 너를... 어제 자두의 표정은 자두도 내심 윤석이를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 아, 어떡해 어떡해. 이 오해를 어떻게 풀지. 자두야 왔어? 어제 일은 말이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줘. 나 지금 너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아, 어떡해. 엄청 화났나 봐. 그러니까 어제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에는 민지가 경제력을 앞세워 자두한테서 윤석이를 뺏었다고 할 수 있지. 정말이야? 어제 차려진 맹이들로 봐서는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맞아! 떡볶이에 라면 사리까지 추가했으면 말 다한 거지 뭐. 라면 사리?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말 조심해! 진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어제는 윤석이가! 자두야. 뭐? 자두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자두한테 어제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어. 그럼 자두도 날 좋아한다는 얘기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얘 지금 어딨어? 어? 어? 야, 제자두! 질투할 건 없어! 나랑 민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 제자두! 야, 윤석아! 너 괜찮아? 웃기고 있네, 진짜! 누가 너한테 질투 같은 거 한대? 난 민지가 너한테만 떡볶이를 사줬다는 사실에 삐친 거란 말이야!
떡볶이? 그래! 둘이서 나만 쏙 빼놓고 먹었잖아!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나저나 피곤하게 돌돌이한테 빌붙어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튀김이랑 순대까지 못 살아! 미안해 자두야, 내가 잘못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당장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말? 순대에 라면, 쫄면 사리도 추가해도 돼? 그럼 다 먹어도 돼. 빈지야, 자두야, 앞으로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고구마랑 계란사리도 추가할까? 당근이지. 부끄러워라. 어머, 뭐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보지? 근데 그 사람은 네가 좋아한단 거 알아? 하긴 알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얘가 정말... 민지야, 은희선 너 봤어? 어? 아, 봉숭아 물들인 거 말이야? 나도 했는데? 정말이네. 우리 반 여자애들은 거의 다 했을걸? 그래? 봉숭아 물들여서 첫눈 올 때까지 안 지워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잖아. 첫사랑? 그러니까 너희 반 여자애들은 거의 다 손톱에다가 봉숭아 물을 들였다고? 그렇다니까. 나도 해줘. 어? 나도 할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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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녀석들도 참! 그래, 알았어. 한번 시작해볼까? 먼저 봉숭아 꽃잎과 잎을 따요. 너무 많이 따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알겠죠? 네! 꽃잎과 잎을 함께 빠줘요. 색이 더 예쁘게 나온답니다. 우와! 여기에 백방가루를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물이 들었을 때 어두운 색이 나오니까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자, 이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손톱에 빈틈없이 얹은 후 드디어 마지막 과정, 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면 끝! 자, 이제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자고 일어나면 예쁘게 물들어 있을 거야. 신난다! 얼른 자야지! 아우, 그거 벗겨지지 않게 조심해!
자두 첫사랑이 난 단서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웃 미음 비웃? 누구지? 한명빈? 하만보? 이게 대체 누구냐고! 누구야! 오늘은 꼭 성공하고야 말겠어! 계속 깨어있어 주마! 아이고, 이게 뭐라고 한숨도 안 잔 거야? 빨리, 빨리 좀 풀어봐, 얼른! 성공이다! 이야, 색깔 정말 예쁘게 들었다! 진짜 예쁘지? 어? 야, 이윤석! 어? 너 팔에 깁스 뭐야? 다쳤냐? 좀 넘어져서...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첫눈은 유난히 늦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두야, 콩나물 좀 같이 다듬자. 이놈의 지지배! 손톱 깎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깎은 거야! 너 일로 와! 당장 깎아! 안 돼! 첫눈 올 때까진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너 거기 앉아! 이놈의 자식이! 아휴 참, 이놈의 지지배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제자도! 절대 손톱을 깎을 수는 없어.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월드컵 진출을 좌우하는 예선 마지막 주 시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간판스타 홍명보 선수. 역시 속도가 다르네요. 아, 태클이 깊어요. 저건 퇴장감인데 말이죠. 아니, 저게 뭐죠? 홍명보 선수 쓰러져 있는데요. 아, 머리 다친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
홍영무 선수가 빠진다면 너무 큰 전력 손실인데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는 거 아니야. 아, 홍명보 선수! 에? 다시 경기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복 선수, 투혼이 대단하네요! 네, 그 열정으로 다시 골대 달려갑니다! 샷! 샷! 골이에요, 골! 역시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홍명복 선수! 우와, 홍명복 선수!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자두 네가 이루고 싶던 첫사랑이 홍명복 선수였다고? 봉숭아 물들인 손톱을 못 지켜서 첫사랑이 안 이루어졌어. 자두야, 울지 마. 우리 반에 봉숭아 물 지킨 사람 아무도 없을걸? 뭐야, 자두 왜 울어? 그게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는데 봉숭아 물들인 거 지키지 못했다고. 뭐라고? 첫눈이 왔어? 아침에 왔잖아. 그래? 난 봉숭아 물 남았지롱. 뭐야, 너 그 손톱 지키려고 깁스하고 다녔던 거야? 난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좋겠다, 네 첫사랑은 이루어지겠네. 그런가? 그래서 네 첫사랑은 누구랬니? 비밀이야, 비밀!